큰손님, 소송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허상이지 매우 어려운 줄은 안다만 뜨겁게 타고 끓는 몸을 다잡고 부디 속세의 망상 번뇌를 끊도록 하여라. 아닙니다. 소승은 법복을 다시 입기에 늦었습니다. 이제 사문으로 되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수도에 전념하는 사문도 비구니 수행자도 아니야. 명진은 그동안 민숭아니 번번한 삭발머리에 까맣게 자란 머리숱을 만져보았다. 마지막 여정 지연이 김중태 1. 오늘도 한 사람이 떠났다. 다른 사람이 또 터미널에 들어와 잠시 머물다 떠날 것이다. 머나먼 여정을 고달프게 걸어온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동안 머물다 영원한 여행길을 떠날 것이다. 자식 하나를 낳아 본 일 없이 인생이 싹둑 잘려버린 37살의 여자는 가족이랄 만한 사람 한 명이 없었다. 그녀는 뛰어난 패션 감각과 출중한 미모와 사회적 능력을 두루 갖춘 세련된 도시적 이미지로 엄마의 여배우처럼 독신녀로 화려하게 살아온 여자였다. 그녀는 모양새가 손가락처럼 가늘고 수많은 돌기가 불규칙하게 생겨나는 유두암과 오래된 여포암이 분화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역형성 갑상선암이었다. 그녀는 끝없이 살을 저미는 고통 속에 시달리며 죽어갔다. 골드미스로 당당하게 성공한 그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부러운 찬사를 받고 살았지만 자기가 태어난 생일과 무슨 기념일엔 아무도 없이 텅 빈 집의 혼바에서 혼자 쓸쓸한 축배를 들었다. 그녀는 그런 모습으로 언제나 혼자였고 가슴 시린 추위와 적막한 고독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29일간을 호스피스 병동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채광이 좋은 아침이면 창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창밖으로 올라온 은행나무와 파란 하늘에 흘려가는 흰구름을 바라보곤 했다. 난 오래 살지 못하겠지만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 같은 건 없어요. 다만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언제나 입버릇처럼 안타까운 소리를 거듭했지만 애달픈 하소연을 모두 다 들어줄 방법이 없었대. 가엾은 그녀의 넋이라도 아픈 고통 없이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에 태어나도록 지성껏 영가의 괴로움과 걱정 없이 안락하고 자유로운 극락에 들도록 천도를 빌어주고 암자를 낳은 윤명진은 떠나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상실의 허무와 슬픔을 달래볼 겨를도 없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다시 돌아왔대. 언제나처럼 호스피스 병동은 고요했대. 너무나 고요한 나머지 산 사람들조차 무덤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짧은 생애를 마치고 홀연히 떠나버린 골드미스에 대한 애달픈 상심이 좀처럼 마음에서 가시지 않는 명진은 그동안 줄곧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눈물겹게 떠난 그녀의 병상이라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찾았대. 얼굴에 똑같이 고무 호스가 얼기설기 얽힌 늙은 부부는 언제나 야윈 얼굴로 곱게 누워있었대. 골드미스가 임종을 마치고 떠날 때까지 고통에 지친 얼굴로 누워 창밖에 올라온 정원수의 싱싱한 잎새들이 노란 산양에 반짝거리는 풍경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경이로운 소리를 하던 골드미스 생각이 떠올랐대. 난 내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 만큼 잘 살았어요. 창백한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대. 가엾은 생명을 어렵게 연명해가며
오래도록 사는 것이 환자나 가족들에게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었대. 그녀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고통스럽게 누워있던 병상으로 가까이 다가가던 명진은 발걸음을 멈칫했대. 골드미스가 떠난 침대엔 벌써 다른 환자가 들어와 누워있었대. 가족이 한 사람도 곁에 없이 홀로 쓸쓸히 누워있는 환자는 벌써 운명한 것처럼 아무런 미동조차 없었대. 설마? 핏기한 점 없이 해쓱하게 가라앉은 모습으로 잠잠히 누워있는 환자의 침대로 다가가던 명진은 우뚝 발길을 멈추고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었대. 아, 아니야. 명진은 머리를 절레절레 내저었대. 그럴 리가. 아직 초로의 환자는 우묵하게 들어간 두 눈을 꼭 감고 고요하게 엄숙하게 누워있었대. 명진은 얼른 침대로 다가가 환자를 일깨워보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았대. 그래, 아니야. 여기 혼자 들어와 누워계실 교수님이 아니야. 아니고 말고. 명진은 자기가 갑자기 엉뚱한 환상을 착각하고 있다는 정신을 차리며 설마 하고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환자의 얼굴이 눈에 익었다. 교수님, 그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계셨는지 알 수 없었던 손봉주 교수가 분명했다. 어디에도 생명이 깃들 만한 곳을 찾을 수 없이 앙상한 뼈마디로 왜소하고 갸날프게 몸이 야윈 손 교수는 지그시 감은 눈으로 잠잠히 누워있었대. 이미 연명치료를 중단한 불치의 환자에게 어떤 충격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다가간 명진은 환자의 코끝에 가만히 한쪽 볼을 가져다 잔잔한 숨결을 확인한 다음에 귓가에 입을 가져갔대. 송 교수님, 명진은 나직하게 속삭이는 소리로 불렀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싶은 환자는 잠잠히 누운 그 모습 그대로 눈꺼풀을 천천히 밀어 올리며 귀전의 목소리가 조금은 귀에 익었던지 눈을 번쩍 떴대. 교수님, 명지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전혀 예기치 않은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로 송 교수를 만난 명지는 뜻밖의 재회에 당황스러운 감성을 힘들게 자제하며 입술을 깨물었대. 이게 누군가? 사랑하는 명지를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고 먼 조선길을 떠날 줄 알았던 송 교수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명지를 눈앞에 마주 바라보며 반가운 생기를 반짝 띄었대. 교수님을 영영 못 만날 줄 알았어요. 명진은 마치 숙련된 연기자처럼 눈물이 젖은 얼굴을 얼른 밝고 반가운 표정으로 바꿔가며 감격했대. 명지를 볼 수가 없기에 재출가하여 다시 절 집으로 돌아갔나 했지. 송 교수는 푹 꺼진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올라왔대. 저는 교수님을 영영 보지 못할 줄 알았어요. 명진은 송 교수를 만난 기쁨과 행복이라기보다 세상에 이처럼 비극적인 운명이 어디 있을까 싶었대. 마지막 떠나는 병원에 들어와 있으리라곤 상상을 못했구먼. 송 교수는 여전히 사랑스런 명지를 깊고 평안하게 바라보았대. 제가 한때 오갈 데 없이 교수님 아파트에 머물 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무슨 말을? 송 교수는 궁금스레 되물었대. 깨달음이란 진정한 삶의 지혜라고 제게 말씀하셨지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가로 되돌아가는 환속을 했다고 해도 애당초 본 마음은 부처의 깨달음을 얻어 큰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속세에 눈 닫고 귀 막은 산중수행도 좋지만 진리를 따라가는 마음이라면 악독한 지병과 혼신으로 싸우다 죽어가는 중생들의 비명을 들어봐야 하고
고독에 갇혀 슬프고 늙고 병든 중생들에게 헌신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만큼 진정한 수행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시며 그런 곳에 바로 부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비구니 스님이었던 제가 듣기에도 교수님은 제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송 교수의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온갖 구전일로 전전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완화의료학회의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수한 다음 한 수녀의 소개로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온 것이었대.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수행처가 바로 이런 곳이 아니었는지요. 아무리 심출간 보살이라 해도 마지막 연명치료를 끊고 들어온 환자들과 있다 보면 똑같은 지병의 고통과 슬픔이 마음에 찾아들어 퍽 힘이 들고 고단할 텐데 견딜만은 한지 모르겠구먼. 예, 교수님, 견딜만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전의의 진리를 잘 알고 있구먼. 송 교수는 매우 반가운 기색을 띄었대. 내가 다 죽어가는 사람으로 명지를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을. 송 교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다 잊지 못했대. 내가 참으로 비정하고 모진 사람이 되고 말았구먼. 송 교수는 마음이 심히 아픈 듯 했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이 여기 누워 계신 걸 보고 아름답고 행복한 꿈을 꾸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깨우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명진은 세상에 이렇게 야속하고 비정한 만남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대. 방금 하얀 하간마리가 내 품에 날아드는 꿈을 꾸었어. 명지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말이야. 아, 그러셨군요. 제 예감이 꼭 들어맞았네요. 명지는 무척 놀라웠대. 하얀 하간마리가 커다란 날개로 너울너울 날아오더니 나래를 접고 단정하게 품에 들지 않겠나? 정말 행복한 꿈을 꾸셨군요. 그런 꿈을 꾸어보기는 처음이야. 송 교수는 가슴이 답답한 듯이 깊은 숨을 쉬고 나서 천천히 말을 이었대. 그 백학을 품에 안고 꿈을 깨어보니 놀랍게도 그 얼어붙은 산골짜기 약수터에서 처음 만난 명지 스님이 학의 모습으로 앉아있질 않은가. 교수님의 꿈 얘기를 듣고 있으니 명지도 행복한데요. 송 교수의 아파트에서 남편의 위세를 떨고 나타난 남자에게 머리채를 휘어잡혀 끌려간 이후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녀는 겨우 신변을 수습하고 안정감을 되찾아 살던 중에 다시 만났던 송 교수와 또다시 영원한 이별을 앞에 두고 있었대. 나는 마치 목마른 나그네가 우물을 만나지 못하듯이 명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네. 저도 그랬어요, 교수님. 누른 살빛이 보이던 송 교수의 얼굴이 갑자기 밝은 생기로 화평해 보이면서 목에 잠기던 말소리도 조금 힘이 붙어 있었대. 교수님, 지금 아주 좋아 보이세요. 하고 명진은 편안한 눈빛으로 말했대. 잠시 동안 타인의 사무적인 위로와 위안을 받으며 가엾은 시한부 생명의 삶을 영위하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영원히 떠나는 마지막 인생 여정이 바로 호스피스 죽음의 병동이었대. 사랑하는 송 교수와 예기치 못한 뜻밖의 만남, 운명치고 더할 나위 없이 야속한 운명이었대. 명진은 시시각각 죽음과 이별을 가져다주는 비정하고 잔인한 충격을 어떻게 견딜까 전율했대. 송 교수의 몸에 깃드는 죽음, 생명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한 달 남짓. 그런 시간은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에게 가장 긴 최대치의 시간이었대. 3주일, 1주일,
아니, 안타깝게 며칠을 견디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었대. 송 교수에게 생존의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 있을까? 인간의 정신세계를 살아온 사람은 조금 더 긴 시간이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보기도 했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촉박했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명진은 가슴이 막히고 혼란스런 생각들로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고 있었대. 하얀 회벽에 소리 없이 돌아가는 전자시계의 가느다란 초침이 1초씩 째깍째깍 넘어갈 때마다 그녀는 온몸이 바들거리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대. 초침이 초간을 건너갈 때마다 악마 군단을 형성한 암세포는 송 교수의 생명을 쉼없이 빨아마실 것이다. 마지막 최후의 한순간까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명진은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부르르 몸서리를 쳤대. 어떡하지? 어떡해? 싸늘한 죽음이 지켜보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침묵은 가혹했대. 아무런 말이 없는 침묵의 공포, 마음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실과 괴로운 심행, 그리움을 남기며 지상에서 영혼으로 떠나는 이별, 생각하고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은 것일까.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한 순간이 살처럼 달아나고 있었대. 무엇을 생각하고 말 시간이 없었대. 숨을 쉬고 살아있어야 하는 한순간이 절박했대. 1초를 아끼며 값지게 써야만 한다. 생명이, 아니 허공의 바람처럼 사랑이 소멸하는 죽음과 이별이 동시에 목전에 육박해 오고 있었다.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잘 알 수 있을까? 명진은 생각조차 차분히 가다듬을 수가 없었다. 생애를 마치고 떠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지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교수님, 하얗게 쌓인 눈이 얼어붙은 산골짜기 약수도 생각나시지요? 하고 명진은 송 교수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신비스러운 인연을 경험했다네. 쌓인 눈이 하얗게 얼어붙은 산골짜기에 단아한 모습으로 나타난 비구니 스님을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자력의 흡인력 같은 신비스럽고 강렬한 끌림에 마음을 빼앗긴 뒤 그 비구니 스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네. 송 교수는 정신이 흐릴 것 같은데도 그때의 인연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 명지도 교수님과 똑같이 그랬답니다. 명지는 밝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에 품고 있는 스님이 위안이고 기쁨이고 평화와 행복이었구먼. 이제 비로소 말하지만 나는 명지 스님에게 못된 마귀였다네. 송 교수의 눈가엔 이슬 같은 눈물이 방울져 맺히고 있었다. 모든 업은 자기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닐런지요. 첫눈에 서로 감정을 나누고 또 몰수당한 이후 두 사람은 오랜 부재의 시간을 넘어 모질고 비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천생연분이었다. 그해 겨울 동안거에 들었던 명지 스님은 손방 좌선을 풀고 한가로이 포행하며 산골짜기 약수터에 오르고 있었대. 잔설이 하얗게 얼어붙은 약수터에 오른 명지 스님은 커다란 사슴 한 마리가 먼저 맑은 약수터 물을 마시려고 찾아온 것을 놀랍게 바라보고 있었대. 인근 산속에 사슴 농장이 있다는 말을 법당 불목 한이에게 얼핏 들은 명지 스님은 아마도 그 사슴 농장에서 우리를 벗어난 수사슴이라는 생각을 하며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서 커다란 수사슴은 마치 갈색 등산복 산행객으로 둔갑하듯 키가 훤칠한 산행객이 후두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약수터로 들어서고 있었대.
내가 왜 갑자기 엉뚱한 착시를 하는 것일까? 명진은 자신의 착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생각을 하며 몸가짐을 바로잡았다. 산행객은 조롱박을 걷어들고 얼음을 탁탁 털어낸 뒤 방울방울 떨어지는 약수를 가득 받아든 조롱박을 명지 스님에게 내밀었다. 아닙니다. 먼저 드십시오. 흠칫 몸을 도사리면서 뒤로 한 발 물러선 명지 스님은 다소곳한 겸양으로 약수 조롱박을 산행객에게 되레 밀어주었다. 요 아래 절에서 올라오신 스님 같은데 저번에도 산을 내려가다 먼 발치로 베었지요. 산행객은 약수가 찰랑거리는 조롱박을 다시 내밀었다. 커다란 수사슴으로 비친 산행객의 후덕한 인상과 선한 안광에 손끝 하나 꼼짝할 수 없이 녹아들 듯 어찌할 바를 모르며 조롱박을 받아든 명지 스님의 손은 작고 뾰얀 섬섬옥수였대. 산길이 얼어 몹시 미끄럽군요.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산행객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명지 스님은 불현듯 나타난 산짐승에게 쫓기듯 약수틀을 황황히 달려 내려왔대. 선방 밖에 나와 있는 스님들이 하나도 없이 모두 선정에 들어있었대. 뒤늦게 선방에 든 명지 스님은 조심스러운 몸가짐으로 결과 부좌를 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가 귀전으로 흘러들었다. 저번에도 먼 발치로 잠깐 뵈었지요. 남자의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는가 싶어 명지 스님은 번쩍 고개를 들고 주위를 훔쳐보았다. 방금 전 약수터 산행객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귀 속으로 흘러드는 것이었대. 명지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붉게 달아오르는 얼굴로 당황했대. 선방의 스님들은 하나같이 허리를 꼿꼿이 세운 결과부좌를 하고 있었대. 명지 스님은 다시 선정에 들어 마음 자세를 바로잡았대. 정신을 집중하여 무념무상의 상태로 접어들어야 했으나 산행객의 목소리가 또다시 귀전으로 흘려들었대. 맑은 의식으로 화두를 의심해야 했으나 가슴만 두근거릴 뿐 정신집중이고 무상무념이고 되지를 아니했대. 내가 왜 이럴까? 명지 스님은 마음의 혼란을 도무지 다잡을 수가 없었대. 터럭만큼이라도 엄란한 마음을 지니고 화두를 들어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가마솥에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생을 저지르면서 참선을 하는 것은 마치 제 양쪽 귓구멍을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똑같다고 하였다. 사정이 그러할진데 화두를 가볍게 밀어내며 들어앉는 것은 산행을 나온 사람의 편안한 인상에 맑고 미묘한 목소리였다. 명지 스님은 심장을 덜렁 떼어준 흑개비 육신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것 같았다. 산행객의 목소리는 귀전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있었다. 아직도 나에게 추악한 속세의 욕망이 남아있더란 말인가? 명지 스님은 캄캄한 무명에 갇혀 중생들의 거칠게 찌든 숙명적 번뇌에 물들고 있는 자신을 질타했다. 가난한 시골 농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무엇인가 인생을 부딪혀 걸어본 일이 없이 시골에 처박혀 막막하던 나날들, 산다는 게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고 누구이며 어떤 존재란 말인가, 부질없는 생각에 매달리다 젊은 날의 헛된 소망과 꿈을 미련 없이 버리고 명진은 집을 나서 절집 산문을 들어섰던 것이다. 뜨겁게 끓고 있구나. 은사 스님의 첫마디였다. 고등학교를 가 졸업한 그해 19살의 나이로 한창 성숙한 처녀이고 보면 은사 스님은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앉아있던 순미,
순미는 명지 스님의 속명입니다. 순미는 자리를 벌떡 일어나 세 번 절을 하고 무릎을 꿇었대. 그로부터 절밥을 얻어먹기 십수년, 명지는 무상한 구름 따라 물 따라 사바 중생계를 떠돌아다니는 비구니 스님이었대. 추운 한겨울 참신하게 깨어있는 의식으로 동안거 결제 불태선의 용맹정진에 들었으나 절실히 의심해야 할 화두는 혼란스럽게 사라지고 그 자리엔 진부한 속세의 망상 번뇌만이 자리하고 있었대. 마군이다. 수행을 방해하는 마군이를 멀리 내치기 위해 명지 스님은 염불로 마음을 다잡고 했지만 마군은 한치도 물러가지 아니했대. 명지 스님은 부정한 세속적 감정들을 달래고 뿌리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하였지만 마구니의 농간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되는 망상 번뇌 끝에 동안거가 풀리는 해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유로운 산철이라지만 우리들에겐 여전히 춥고 고단한 계절이지 뭐야? 어디 수행자를 받아들여 머물게 하는 방부를 들여보아도 사중 형편을 들어 반기는 절집을 찾기가 힘든 시절이 되고 있었대. 깨달음을 찾아 돌아다니는 수행승들은 산철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가엾이 빌어먹어야 하는 걸승철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해제철의 행각을 위한 여비를 절집에서 얻어 살고 하였지만 야박한 세속을 따라 승속도 갈수록 각박해지면서 객실을 폐쇄하는 절집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었대. 사정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미 인연을 끊고 출가한 속가의 피부치들에게 구차하게 생활비를 얻어 쓸 수도 없거니와 간간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것도 쉽지 아니했다. 그도 그렇지만 입산 스님이 무슨 직업적인 생산 능력이나 진인 재주가 있어 돈벌이를 해본 일도 없거니와 사정이 급한 나머지 노동품을 팔아보려고 해도 선수행에 염불이나 하던 스님의 신체 조건이 그에 미치지를 못하였다. 요즘 수자들의 운명이 마치 가파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처지가 난망일세. 두 수자 스님은 불확실한 미래에 절망하고 있었대. 어디 보낼 곳이 마땅치 않거든. 내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정화사 탱화사급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명지 스님도 불화의 소질이 있지 않은가? 나하고 며칠 더 여기에 머물면서 탱화 마무리를 도와주고 함께 나가는 게 어떠신가? 명지는 법우 선우 스님의 제안대로 일주일을 더 머물며 탱화작업을 다 마치고 정화사를 나왔다. 그동안 동안거를 보낸 정화사 산골짜기 깊은 곳에는 아직도 희끗희끗 얼어붙은 얼음들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결제 안거가 끝난 선방에 무슨 미련이라도 남은 거야? 발걸음을 지치거리며 자꾸만 정화사 뒷산 골짜기를 뒷눈질로 돌아보는 명지 스님을 조금 이상한 눈빛으로 선우 스님은 물었대. 미련은 무슨? 명지는 흠칫 바라지 않은 음심이라도 들킨 것처럼 말을 흐리게 얼버무렸대. 사실 명지 스님은 안거를 하는 동안 포행을 하며 약수터 골짜기를 몇 번도 올라갔었대. 그 시간이면 약수터에서 언제나 꼭 만날 것만 같은 산행객을 다시 만날 수가 없었대. 이웃에 대한 예수의 사랑은 고전이 된 지 몇 세기가 흘렀고 부처의 자비 또한 부처의 법어에 묻힌 유물이 되면서 예수의 사랑이 없고 자비가 사라진 곳엔 내 집단의 사악한 편파승에다 자본주의 악령들이 이속을 다투며 피를 흘리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선언했은 안거 중에 속인들과 될수록 접촉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었대. 혼탁한 속세의 부정한 물이 스며든다는 것이 그 이유였대.
승가는 엄격한 계율로 폐쇄된 특수사회였다. 하지만 하루 한 해가 바뀔수록 급변하는 세태에 승가라고 이기적인 자본주의가 비켜서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사정이 그러니 머리 깎고 종이 되겠다는 자들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선우 스님은 파멸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종교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자연의 순리는 불변의 진리였다. 겨우내 얼어붙고 메말랐던 땅 거죽에 작은 균열이 나면서 움이 트고 헐벗은 나뭇가지에 봉긋해진 봉우리들이 터지고 새순이 자라면서 싱그러워진 녹음은 분별을 모르는 감정이 폭발하고 욕망이 꿈틀거리는 청춘이라면 실록이 질박하게 우거진 중년은 인생 황금기의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라 벌럭거리고 오곡이 실하게 여물어 서서히 고개 숙이고 저물어 천명을 아는 것이며 열매 맺는 지혜로 원숙한 경지에 이르고 활동이 멈추는 침묵의 계절에 생애를 다하는 고요한 죽음의 평화가 다가와 84,000 번뇌를 여위는 열반이었다. 그와 같이 한시적인 인간의 사계절 흐름을 닮아 다시 우미 트고 새순이 돋아자라는 윤회로 되풀이 되어 이어지는 것이었다. 화두라는 말머리가 지닌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고 머릿속의 뇌를 쥐어짜고 피를 말리는 고뇌가 가져다주는 깨침의 경지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선문답의 반문주의와 반지성주의, 설법할 때 감태나무 지팡이 주장자의 활과 방이라는 어리석음을 꾸짖는 소리, 말과 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 마음과 뜻으로 알려주기 위한 방편이라지만 그것이 21세기 초 문명사회 중생들의 삶을 위하여 과연 쇠틀 같은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을까? 시대가 변하고 인간의 삶이 바뀌면 종교도 바뀌고 변하는 인간의 생활을 따라가야 하는 것일 터인데 종교계에 던지는 중생들의 충고가 마치 개가 뼈다귀 하려는 소리로 들린다면 뼈다귀를 핥은 개고기는 어떤 맛일까? 두 비구니 스님은 시중 중생들이 꼴불견 같은 종교의 여러 추태와 낯이 두꺼운 타락을 가엽고 불안하게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길게 나누며 산문 가까이 걸어나왔을 때 앞서 걸어가던 처사 한 사람이 반듯한 몸으로 돌아서서 대웅전 부처님을 향해 반배를 하고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놀란 모습을 하고 다가오는 비구니 스님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대. 저 거사님 아니세요? 산문 앞에 우뚝 서서 바라보고 있던 처사를 먼저 알아보고 놀란 건 명지 스님 쪽이었대. 송 교수는 지극한 합장으로 인사를 했대. 반갑습니다, 처사님. 명지는 산골짜기 약수터에서 엉뚱한 사슴으로 착시하면서 만났던 산행객이 환영 이미지로 줄곧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친근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었대. 어릴 적 친구가 정화사에 스님으로 계셔서 잠시 만나보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럼 정화사에 자주 찾아오시겠군요. 명지 스님은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도 가까운 친밀감이야말로 자연스러운 인연이 아닌가 했다. 손봉주라고 합니다. 송 교수는 뒤늦은 인사와 함께 명함을 건네주었다. 교수님이시군요. 소승은 명지입니다. 명함이 지난해 것입니다. 은퇴했는데 미처 명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서관에서 교수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강의를 하고 계신지요? 선우 스님이 먼저 송 교수의 특강을 기억했다. 맞아요. 강의 제목이 인간과 예술이었지요? 생명은 신비에 쌓여 있다면서
인간은 과학과 의학, 사고체계로 다 말할 수 없는 신비, 그 무엇인가의 영역을 다양한 예술로서 표현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정화사 산길을 다 내려온 때를 맞추어 정류장으로 버스가 막 달려들어오고 있었대. 교수님, 저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먼저 실례를 해야겠습니다. 선우 스님은 명지 스님의 팔을 잡아 끌며 버스가 정차한 버스 정류장으로 서둘러 돌아섰대. 다음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명지 스님은 다시 송 교수를 뒤돌아보며 인사를 했다. 송 교수는 답례를 하고 나서도 두 손을 모은 합장을 풀지 않고 두 비구니 스님을 싣고 달려나가는 버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2. 주말 일요법회에 참석하면서 명지 스님은 마구니의 혼란스러운 망상 번뇌에서 벗어나 수행 승려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자 은사 스님을 찾았다. 얼굴이 수척해진 것을 보니 어디가 아팠던 모양이로구나. 수행도 깨달음도 우선 건강한 몸으로 살고 봐야 이룰 수 있느니라. 상좌를 앞에 두고 바라보는 은사의 눈빛은 따뜻했다. 내가 처음 주던 말을 기억하느냐? 은사 스님의 어감엔 강한 질책을 내포하고 있었다. 제 몸이 뜨겁게 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사 스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다소곳하게 앉아있던 명지 스님은 혼탁하게 오염된 속세에 물들고 속인과 같이 망상 번뇌에 시달리며 성녀의 본분을 저버린 저간의 사실을 고백하였다. 뜨겁게 타는 불이 꺼지고 나면 거기에 무엇이 남겠느냐? 은사 스님 말씀 이전에 갈망과 가래의 불을 꺼야만 했다. 거세게 밀려드는 본능의 욕망, 펄럭거리는 정념의 불길을 일찍이 잡아 꺼버렸어야 했지만 명지 스님은 불길이 잡히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었다. 한 생각 잘못으로 가사상삼을 벗어던지지 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맑은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생각해 보아라. 산행객의 고아하고 선한 눈빛에 이끌린 인연과 그 갈망에 따른 연정으로 받아들인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색정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본능에 따른 순응이었다. 큰 스님, 소승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사랑에 빠진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가슴에 품고 꿈꾸듯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걸어가면서 저 혼자만의 세계를 만들어 절반의 신이 되는구나. 자기 남자 말고 다른 남자들은 모두 야만인들이지. 남녀의 사랑은 눈이 멀고 귀머거리가 되는구나. 어리석은 도둑이 귀중한 보배를 버리고 썩은 나무토막을 짊어지고 내빼는 짓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은사 스님은 지엄함이 다소 누그러지는 듯 하였다. 중의 삶이란 무명에 가린 중생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가엾은 자존심이면 어떠하냐? 온갖 욕망을 떠나는 것은 위대한 포기이니라. 망상 번뇌와 외도 마구니들의 농간에 추워도 동요하지 마라. 시방 삼세가 뒤숭숭하니 갈 길이 고달플 것이지만 지극한 겸손으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명지 스님은 은사님의 말 끝에 무릎을 펴고 일어나 저린 무릎을 꺾어 엎드리며 이마를 붙이는 오체투지 삼배를 다시 올렸다. 여자의 몸을 쓰고 사는 동안 남자의 무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사랑에는 숱한 번뇌들이 따라다닐 것이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생기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괴로우니 사랑하는 애정만 떼어던지면 근심 걱정이 무엇이며 불안과 공포가 무엇이냐. 모든 인연을 깨뜨리면 무상한 허공이라.
연못에 진흙이 없으면 물이 고요해지고 청정하듯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한결같이 깨끗하고 뜨겁게 타는 인걸 불둥이 같은 욕망이라도 열병이 다 나으면 폭풍 같은 음욕이 일든 마음도 고요해지느니 다 건너간 강에는 언덕이 있구나. 지그시 감은 눈으로 단수를 몇 번 굴리고 난 은사스님은 자애로운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았다. 비구들이 음행을 하려면 법복을 벗은 뒤 새 속옷을 바꿔 입은 다음에 음행을 해야 하느니 음행할 인연을 생각하더라도 내 허물이 아니며 여래가 세상에 계실 때도 비구가 음행을 하고 해탈을 얻은 이가 있고 죽은 후에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였으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 일이라고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구나. 명심하여라. 꿈에서라도 애욕의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사문의 법이구나. 연인을 사랑하는 본래를 멀리 여일 것이며 만일 꿈에서라도 음욕을 행하거든 깨어나서 반드시 뉘우칠 일이다. 이미 음욕을 지었거든 빨리 벗어라. 은사스님의 조용한 말씀은 감미로웠다. 사랑은 폭풍과 같다. 거센 폭풍은 높은 산을 흔들고 진동하며 뿌리가 깊게 박힌 나무를 뽑느니 야욕의 폭풍은 그와 같아서 나쁜 마음을 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닦으면 생명을 빼앗는 일을 끊고 가엾이 여김을 닦으면 채찍질하는 일을 끊는다.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는 달아나는 들판의 사슴과 같구나. 애욕에 빠진 사람은 생사의 속박을 영원히 끊을 수 없느니라. 상좌가 알아들을 만큼 충분히 말씀하신 은사스님은 요란한 폭풍이 다 휩쓸고 지나간 연못의 연꽃 같은 얼굴로 천천히 단수를 굴렸다. 고요하되 싸늘하게 식은 잿더미 속에서 훈기가 피어오르고 불씨가 살아나는 생명력, 육신이 지닌 욕망을 극복할 수 없다면 본능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것이 궁극적인 진리와 같은 이치로 이해하는 불교는 그야말로 초윤리적이었다. 3. 이듬해 동안거가 해제된 산철에는 추위가 유난히 매서웠다. 종단의 장학금을 받아 공공대학교 불교대학원을 다니며 생활하던 원룸을 나와 결제에 들었던 명지스님은 결제와 해제를 되풀이할 때마다 막연히 찾아드는 불안과 공허감에 절망을 느끼곤 했다. 원룸을 나왔으면 내가 사는 방으로 가 있어. 난 어머니 지병을 수발할 사람이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방을 내놓을 생각이었는데 잘 되었네. 풀길을 잃은 하루에가 맥없이 누른 잔향을 깔며 서편으로 기울어 어두워지는 저녁, 돌아갈 둥지를 잃은 철새처럼 발걸음이 처지던 명지스님은 당분간이라도 더부살이 신세를 지자고 선우스님의 반지하 새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병환이 좋아지면 다시 올라올게. 선우스님이 고향으로 내려간 뒤 허드렛 일이든 뭐든 굳이 가릴 것 없는 아르바이트로 방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살며 명지스님은 이것이 가엾은 비구니의 삶인가 하는 회의가 찾아들었다. 지난 17년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찾아 헤맨 것일까? 생각해보아도 구멍 없는 파리와 같았다. 명지는 하한거 결제를 앞두고 건강이 안 좋아진 몸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 절집에 방부를 드렸지만 역시 사중들의 불편한 형편에 곤혹스러운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명지는 지난 세월을 정리하고 싶었다. 혼자 걸어가야 하는 멀고 고달픈 길을 위대한 포기를 접어야만 했다. 가엾은 여성.
가람의 문턱을 넘어 부처의 자비에 머문 날들이 허공에 그린 그림이었다. 옷깃을 스치는 바람에 문득 깨어보니 꿈이었다. 개가 썩은 뼈다귀를 깨무는 까닭은 익숙한 습관인 것을 풍랑의 바다에 가랑잎이 춤추는 의지할 데 없고 메인 데 없는 홀몸의 가엾은 비명이 슬픈데 해수문 핏빛 낙조가 물든 후나 어둠이 깃든 마을 등불 속에 온종일 소란하던 하루의 바람이 황황히 몰려와 잠이 들고 홀로 강변을 거닐다 떠난 백조는 바람의 인사를 남기고 성벽을 허문 궁전에 들었다. 고달픈 철새가 잠깐씩 머물던 둥지를 떠나듯 명지 스님은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었다. 강변을 거닐다 떠난 백조처럼 훨훨 날아서 사바세계 민중의 바다로 떠났다. 출가 전부터 늙은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시골 고향집으로 명진은 내려왔다. 눈에 익숙한 풍경들이 반겨주는 탓인지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칠순의 호르머니는 깊은 산골짜기 포실한 안개에 묻혀 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홀가분하니 좋기도 하였지만 손바닥만한 밭대기를 일구며 날품을 팔아온 날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에 명진은 눈물이 앞을 가리었다. 어저녁 꿈에 도포를 입은 너희 아버지가 다 보이고 이른 아침에는 늙은 감나무에 까치가 날아와 울어섰더만 스님이 찾아오려고 그랬나 보다. 추위가 당최 몰려갈 줄을 모르는 디 뭔 일로 갑작시래 시골 노인네를 다 찾아온 거요? 늙은 어머니는 속세 인연을 끊고 출가한 딸이 그동안 연락 한번 없다 불쑥 나타난 까닭을 당최 알 수 없이 물었다. 절집에 출가한 중도 사람인데 어머니가 어찌 보고 싶지 않겠어요? 사실 그랬다. 농사일 고된 품을 팔아먹고 살아도 살만한 게 그런 염려는 말어라. 독실한 제가 불자인 노모는 어쩐지 알 수 없는 불안이 찾아들었다. 날씨가 풀릴 때까지 머물다 갈게요, 어머니. 늙은이 신세 진다는 생각은 아예 말어.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보기 힘든 시골 구석에서 스님을 모시고 살면 큰 복을 타고난 것이구먼. 불교에 귀의한 사람들은 누구나 부귀 명예보다 부처와 같은 경지에 가까이 도달하려는 스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행의 모범이었으므로 늙은 여자는 스님을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보배로 지성껏 받드는 것이었다. 어머니 혼자 살기도 힘드신데 제가 머물게 되어 죄송합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려니 했던 스님은 한두 달이 지나면서 푸른빛을 띠고 반들거리던 스님의 삭발머리에 머리숱이 검게 자라 덥수룩해지고 있었대. 시상이 갈수록 야박시러운 게 사부대중들의 형편도 예전같지 않다고들 하더구먼. 늙은 어머니는 속가에 오래 머무는 명지 스님에게 혹여 무슨 사정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하여 넌지시 한마디를 건네었다. 요즘 절집들도 다 그래요. 사람 사는 시상은 어디나 다 그렇겠지만서도 속가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먼. 어머니는 얼굴이 어두웠다. 다음 안거 결제까진 돌아가야지요. 명지 스님은 수행 선언으로 돌아가겠다는 말과 다르게 검게 자란 머리를 말끔히 삭발하고 성복을 꺼내 입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상복으로 차려입던 옷가지에 출가 전에 입고 다니던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 아주 성복을 벗을 모양인가 배? 노모는 마음이 편치 않은 말소리였다. 시내 좀 나갔다 오려고요. 세상 밖으로 나갔던 딸이 검게 기른 머리에 청바지를 입었다고
눈푸른 비구니 스님이 곧장 딸 순미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지만 노모는 서로 자기 이속을 챙기며 볼골 사나운 세상의 다툼과 거짓말로 혼탁하고 부정한 것이 가득한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스님의 모양새가 마치 물가에 뛰어나가는 어린아이 같고 사나운 짐승들이 덕실거리는 벌판으로 뛰어나가는 철부지 같았다. 눈 감고 귀 닫고 침묵하며 열심히 불도를 닦던 스님이 도량에서 뛰어나오면 속세의 하얀 백지 상태가 되고 사바세계 중생들이 살아가는 속세간엔 아무 분별을 못하는 철부지 아이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거구먼. 속가에 잠깐 다니러 온 스님이 갑자기 모질고 거센 세상에 생사의 고통과 번뇌에 속박되려고 하는지 어머니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명진은 생활비가 떨어진 것이 벌써 오래였다. 출가하여 위대한 존재가 되어보겠다고 집착과 괴로운 번뇌를 버리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는 고행과 행각, 용맹한 정진을 거듭하면서 처절한 구도의 길을 헤쳐나갔지만 그런 시간들이 마치 누구의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 사기를 당한 것 같기도 하였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경솔한 마음가짐과 허황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대. SC 외곽 시골집에서 나온 명진은 버스를 탔대. 누비 점퍼와 희읍스름하게 색깔이 바른 청바지를 입고 나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기만 했다. 내가 지금 무얼 하자는 걸까? 명진은 자신의 모습을 봐도 어이가 없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거리는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오가는 행인들이 별로 없었다. 그녀는 문득 쏴 솔바람이 부는 산중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푸성귀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교법에 따라 시중에 해악이 되는 악법을 행함 없이 오로지 청정한 깨달음을 위해 수도에 전념하던 날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제 수도에 전념하는 사문도 비구니 수행자도 아니야. 명진은 그동안 민숭아니 번번한 삭발머리에 까맣게 자란 머리숱을 만져보았다. 생명체의 기능과 온갖 욕망이 함께 짓눌리던 승복이 속인들의 옷가지로 바뀌어버린 모양새를 다시 살펴보며 그녀는 마치 자신이 따뜻한 봄날 석회지의 알 껍데기를 갓 깨고 나온 햇병아리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했다.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허상이지 매우 어려운 줄은 안다만 뜨겁게 타고 끓는 몸을 다잡고 부디 속세의 망상 번뇌를 끊도록 하여라. 명진은 큰 스님이 환속을 막았으듯 눈앞에 떠올랐다. 아닙니다. 소승은 법복을 다시 입기에 늦었습니다. 이제 사문으로 되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명진은 자유와 자책을 번복했다. 거리엔 온화한 미풍이 미끄러지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전경들이 일시에 우르르 달려들었다. 어디로 가볼까? 명진은 멋쩍게 머뭇거리며 버섯 정류장 광고판에 나붙은 종업원 모집 광고를 살펴보았다.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각종 소규모 공장들이 거반 지방으로 내려왔다더니 종업원을 모집하는 봉제공장, 가방공장, 제과공장이 한결같이 종업원을 모집하고 있었대. 그녀는 별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제과공장에 먼저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 골목 어귀 가까운 제과공장을 직접 찾아 들어갔대. 광고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갈색 소파에 두툼한 살집으로 배를 내밀고 앉아있는 남자가 물었대. 갈색 소파에 두툼한 살집으로 배를 내밀고 앉아있는 남자가 물었대. 이력서 가져왔죠? 책상의 명패에 박성식이란 이름이 보였대. 책상 앞으로 다가간 명진은 준비한 이력서를 내밀었대. 보기 드문 미인이십니다. 혹시 이력서 나이를 잘못 적은 것이 아닙니까? 훨씬 더 젊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장은 반가운 기색을 보였대. 부끄럽습니다. 속인들의 사회에 첫걸음을 떼어놓은 명진은 출가 이전의 임수미로 행세하고 있었대. 제과공장에서 일할 종업원을 면접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예의 범절과 다소 거리가 있는 남자의 태도가 거슬리긴 해도 시원시원한 말씨에 빨간 성품이 퍽 인상적이었대. 지성리라면 시내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사는군요. 용모가 단정하고 손이 고운 것을 보니 공장일 같은 걸 해본 것 같지 않군요. 사장은 받아든 이력서를 다시 살펴보았대. 명진은 이력서 학력을 S여자고등학교로 쓰고 나머지는 깨끗이 비워둔 것이었대.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은 당장 아까리말 생활비가 떨어진 상태였대. 우리 회사는 여러 종류의 빵과 과자를 만들지만 주로 값싼 국민 간식, 건빵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소규모로 빵 공장을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제도 인증을 획득한 해습으로 식품위생에 적합한 자동설비를 구축해서 소비자들에게 믿음이 가는 건빵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번 자동설비는 하루 생산량이 10톤 정도가 될 거예요. 신규 공장 설비는 빵을 굽는 가스오븐 길이가 50m쯤 됩니다. 제품도 국내 최초로 세라믹을 설치해서 원적외선으로 건빵을 구울 거고요. 박 사장은 제빵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대. 건빵은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 간식이지요. 요즘 컵라면처럼 건빵도 봉지를 조금 터서 따뜻한 물을 부어넣으면 말랑말랑한 고급빵이 됩니다. 건빵 자랑을 숨차게 늘어놓던 사장은 이력서를 다시금 펼쳐보았대. 가족은 모친뿐이시고 임수미 씨는 아직 미혼인가 보군요. 아직요. 명진은 나직하게 대답했대. 요즘은 시대가 그런 것인지 늙으나 젊으나 무슨 조건에 얽매이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사는 풍조들이 만연하고 있더군요. 다들 자기 개성대로 사는 것이겠지요. 박 사장의 시원시원한 말소리 끝에 명진은 한마디 응수했다. 우리 함께 보람죄가를 멋지게 한번 이끌어가 보십시다. 물론 갑작스런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지방 사업가들은 인재 하나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사람은 조금 볼 줄 압니다. 그래서 말인데 임순민 씨 같은 분이 우리 보람재가를 도와주신다면 재과 사업이 틀림없이 부릴 듯 큰 성공을 할 것입니다. 박 사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나왔다.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아닌 듯 합니다. 좋은 사업 하시는데 저같이 40살의 여자가 무슨 도움이 되겠는지요. 오직 고요한 마음 하나로 반평생 사바세계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아온 명진은 모든 것이 초보에 불과한 처지에 무엇을 안다고 자본주의 사회 적자 생존에 뛰어들까 싶었대. 부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저와 함께 일을 한번 해보십시다. 박 사장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거침없이 말했다.
훌륭한 인재를 찾아보시지요.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명진은 습관적인 합장으로 인사를 하고 돌아서 나왔다. 내일 꼭 나오시는 겁니다. 박 사장은 모처럼 귀하게 찾은 사람을 놓치기라도 할까봐 뒤쫓아 나오면서 간청했다. 명진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박 사장의 호방한 성품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아니했다. 언뜻 보기에 우둥퉁한 살집으로 폭력배 같은 기질이 엿보이기도 하고 생각 없이 떠버리는 표정이 순박한 청소년 같기도 하였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녀는 자신이 먼저 자신있게 났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말대로 자신은 사바속세에 아무런 물정을 모르는 물가 어린 아이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몇 날 며칠을 두고 정신적인 고통과 속세의 현실적인 괴로움에 시달렸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 것을 명진은 어차피 되돌아온 속세에 한번 부딪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사나흘을 더 고심하던 끝에 거친 풍랑의 바다에 풍덩 뛰어드는 심정으로 보람제거를 다시 찾아갔다. 나와 주었군요. 박 사장은 반색했다. 나오셨군요. 임순미 씨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임순미 씨가 끝내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박 사장은 지난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얼굴이 부숭숭해 보이기까지 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이만 들었다 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명진은 연불이나 할 줄 알았지 일반 중생 형편을 거의 알지 못했다. 간청이 하나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사장이라고 나무라지 말고 꼭 좀 내 부탁을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기에? 사장의 단호한 말에 명진은 어리둥절했다. 저는 결혼에 한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이랑 모두 거두절미하고 이참에 우리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성식은 순미 씨를 처음 볼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결혼할 사람으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일방적인 부탁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순미 씨가 내 맘에 쏙 들어서 그러는 것을 어찌합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뜻밖의 청혼에 명진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멍할 뿐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몰랐다. 순미 씨, 우리 결혼합시다. 박 사장은 일방적으로 다그쳤다. 결혼요? 나쁠 거 없죠? 타락한 세속주의를 고스란히 닮아가듯 명진은 싱겁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정말이죠, 순미 씨? 그러면요? 무슨 대답을 그렇게 했는지 명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이 얼떨떨했다. 순미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사장은 통나무 같은 두 팔을 쩍 벌리고 임순미를 더없어 끌어안았다. 깜짝 소스라친 순미는 박 사장의 완악한 품에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렸지만 사나운 솔개의 발톱에 낚인 비둘기처럼 놀란 가슴만 핥닥거렸다. 쇠뿔도 당김에 빼렸다고 우리 당장 합칩시다. 남자 말 한마디는 충성금이라 했는데 굳은 언약이 풍성금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오늘 당장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일랑 다음에 좋은 날을 잡아 치릅시다. 두 사람은 제가 공장 종업원이 아니라 곧장 우아한 신부로 달콤한 신혼생활에 들어갔다.
노쇠한 장모님을 낡은 시골집에 혼자 사시게 할 것 없이 거기 집과 땅을 팔아버리고 시내 아파트를 사서 우리가 장모님을 모시고 삽시다. 박 사장은 신혼초부터 아낌없이 후한 마음을 썼다. 그까지 시골 밭대기를 팔아야 몇 푼이나 된다고 아파트를 사겠어요? 아니야,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거기 땅값이 제법 나가더라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융자를 받으면 제빵공장 자동화 설비를 할 수 있을 거야. 아파트 소유권 등기야 순미 당신 이름으로 하면 되고. 명진은 늙은 호르머니를 시골집에 두고 고된 농사일로 여생을 보내는 어머니가 항상 마음에 걸렸다. 순미는 그런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기쁨도 잠깐, 드높은 아파트를 들고 나는 것도 번거롭거니와 현기증이 나서 도무지 못 살겠다고 어머니는 다시 시골 빈집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그런 와중에 동남아 피서지로 뒤늦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며칠이 지났을까. 여기가 박사장 아파트 맞지요? 4살배기 남매를 달고 불쑥 나타난 여자는 다짜고짜 거친 말투로 나왔다. 누구세요? 명진은 갑자기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이 여자 반반한 여우 낯짝을 보아하니 보통이 넘겠군. 얘들아, 여기가 너희들 아버지 집이다. 어서 들어가라. 아이들을 앞세운 부인은 무턱대고 집안으로 밀고 들어왔다.